제가 그 지난번 몇 팀과 함께 지난해지요 함께 짧게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저에겐 중요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이제 이유였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말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했지만 말씀이 선택하도록 도와준 거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라고요.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답 좀 해줘 보세요. 절 좀 믿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아직 안 당해요. 왜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누구든 저를 좀 설득하든, 강조하든, 강요하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하든, 한번 해보시죠. 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제가 천국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보람이 있고요. 자, 얘기해 줘 보시죠. 그냥 뭐든지 한번 저에게 저를 교회당 예배당 나가게 해줘 보세요. 사람은 예. 사람 인자처럼 예. 홀로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 살다 보면 나중에 홀로 혼자밖에 없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예. 좌절하고 힘들 때는 설 수가 없다. 어허. 그런데 그 인간이 설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절대자를 의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이렇게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를 만날 때만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별안간에 불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예. 예. 아니요. 지금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좀 더 나이가 먹으면 그 말이 더 와닿을 것 같고요.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되게 외로웠을 때 예, 그 말이 마음에 와닿겠네요. 지금 사실은 복음이 있진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원초 복음 있잖아요. 복음은 십자가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내게 맞는 소식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 좋으라도 복음일 수 있거든요. 그게 좋은 소식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예, 원초 복음은 없었으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이셨어요. 아, 다음 주 예배당 갈까 고민이 잠깐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한두 분만 더 저를 교회로 이끌어 보시죠.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사람이 저에게 항상 고민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고민에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해결받은 게 죽은 후에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 오지 이 한 길밖에 없다 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죽게 되고 예. 선교사님의 고민을 그리고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일단 나의 경험과 나의 깨달음과 고민을 전하는 건요. 저의식으로 말하면 오심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내 거니까.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거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은 어기기가 힘듭니다. 일단 듣게 돼요. 제가 한번 급하게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갔어요. 한국서. 근데 이쪽 좁잖아요. 한국은요. 그죠? 골목길이 차 두 대 겨우 다니는 데인데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오다가 절 보고 놀랐어요. 성경 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갔지요. 근데 벼랑간에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난 전도할 마음도 없었는데 왜 도망가지? 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저도 반대로 갔더니 본디 또 놀라더니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마주쳤지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왜 도망가세요? 한 10cm를 놔두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당황을 해가지고요. 어, 예, 제가 도망가셨잖아요. 아,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절대 아닌데, 두 번, 세 번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쩔쩔매는 사람인데, 그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분이, 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전도할까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도 선생님 일하시잖아요. 저도 제 일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돼요.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은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 일이니까, 자기 감정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됐는데 본인이 예수 믿은 근거라면 상대방을 움직이기에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하나는 나왔네요. 내 경험을 전하면 꽤 통한다라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마음이 없으시군요. 교회 나오면 안 되게 생겼나요? 재산도 있다니까요. 차도 일곱 대고 3,000평이요. 내 땅은 아니지만. 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도에 특화됐다고 믿었는데 지금 전도를 한 번도 못하고 계세요? 뭐라고 좀 전도할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참아 입이 안 되네요. 아니 그냥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꽤나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책도 좀 읽고요. 좀 믿는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따끔한 질문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해보시죠.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방금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교회 안 될 사람으로. 예. 어, 지금 커피를 쏟으셔야 돼요. 이런 일에. 아까 그런 일에 말고요. 보통의 전도학에서 정확히 찝는 전도에 대한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전도했다라고 했을 땐 전도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로 함축되고 한 가지로 모였어요. 한 가지로 모였다는 건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몇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외로움, 절대자, 죽음 뒤는 있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까지 합해 결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기가 막힌 전도. 그분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6개월 고생했다니까요. 그분들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도를 합니다. 자, 그 여쭤봅니다. 자, 이런 식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효과적인가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자, 효과적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는 쭉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전도는 하면 안 되나요? 뭐 이 말에도 쳐다만 보시고 저 말에도 쳐다만 보시면 의견을 편향해 주셔야죠. 이게 세미나도 아니고요. 그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보고 회의 진행하라고 그랬으니까 회의 진행의 오후에는 이 공과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못했던 나눔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전도 방향이, 전도 방법과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진 않나. 아닌 게 아니라 기울어 있지 않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고생스러운 사람들 나라에 사십니다. 그분들에게 주거 천국은 예전 우리 어머님들이 시집살이하고 남편에게 고생하고 부엌 떼기, 그게 프로페셔널 부엌이거든요. 부엌의 프로예요. 떼기라고 불렀거든요. 쟁이, 떼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를 별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전제에 죽으면 더 좋은 데가 라는 희망사항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전도 패턴이야. 그럼 이게 아니냐? 여러분 이 전도 안 됩니까? 이런 전도 하면 안 되나요? 죽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참. 이 전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이 주춤하면 안 되시죠? 해야지요. 이 전도 해야 돼요. 기독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What is salvation? 이 salvation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뭐죠? 여기서 제자훈련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과 또한 전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주장함으로 연결점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끝은 천국이에요. 왜요? 우리가 죽어서 갈 땐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갈 땐 거기가 아니, 아, 갈 데가 또 한 군데 있긴 하군요, 성교사님. 예, 거긴 가면 안 되죠. 이쪽 가야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 남편 가면 자기 안 간다고. 그랬던 천국이 있긴 해요. 그럼 남편을 못 믿게 해야 될까요? 잠깐 고민했었죠. 자, 죽어서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번 조금 땡겨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라는 말에 얼마나 반응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독특한 경우. 그죠? 정말 죄송하지만 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야지. 이놈의 세상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겹치고 덮치고 엎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 이 복음은 대단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주거 천국이 정말 관심 있을까? 특히 선진국 선교는요. 더 이상 주거 천국은 전하면 안 된다까지 돼 있어요. 왜요? 효과가 너무 없어요. 오히려 부작용 나는 게 주거 천국 그러면 싫어해요. 난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자, 창세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아까 했었죠.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만들어야죠. 다스려서 만들어 가야죠. Making the world.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오래 살아서 뭔가를 하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나요? 그치요? 유튜브에서 강의 못 들으셨나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은 120까지 산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왜? 아버지 때는 120년까지 산대요. 근데 니가 왜 한숨이냐? 한숨 쉴만하죠. 왜요? 우리는 지금 70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몇 세 때 은퇴하시나요? 보통. 70이죠? 70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 그만큼을 더 살아야 돼요. 할 일 없이. 요새 나온 게요. 50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박사하겠다면 그거 써먹고 산다. 그게 요새의 주장이에요. 인생이 두 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재수 없으면 200까지 산다고. 70년 세팅해 놨는데 200까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두들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살게 만드셨죠? 아니 저기 창세기 때요. 예, 너무 제가 식하게 했나요? 예, 창세기 때 우리 어떻게 만드셨죠?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살게 하셨나요? 뭐 굉장히 그 다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과정이고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다 내용들이 그거 말고요. 영원히 살게 하셨죠. 영원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영원히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삶이 영원히 살아야 될 만큼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만들어 가도록 만든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시스템이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조금 공부하고 조금 사역하고 공동체하고 했는데, 공동체 30년 했어요. 제자훈련 30년 했어요. 아, 근데 제자훈련은 계속하고 싶은데 공동체는 안 하고 싶어요. 아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기 언놈이 계속 바지를 뒤집어 벗어가지고 제가 하단에서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넘어가나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게 아깝다 이놈아.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놈이 고개 푹 숙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요. 근데 그게 회개의 말인지 아니면 저에 대한 말인지. 즉, 제가 봐도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까워요. 근데 그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안 물었어요. 야, 여기서 끝내자. 너만 상처받고 끝내자. 근데 지금까지 그걸 안 물어봤어요. 제자가 지금도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금기예요, 금기요. 그때 일을 밝히지 말자. 죽었다 깨나도 X파일로 놔두자. 공동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아직도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30년 했습니다. 자, 공부도 골드코넬에서 목회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지금 제가 겨우 50점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일이 되게 많아요. 해놓은 일도 꽤 되고요. 제가 제자를 삼은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요, 1,000명이 넘어요. 지금까지요. 그 중에 제 사역 열심히 하라고 후원하는 놈은 둘밖에 없어요. 잘한 일인지 모르지만 있는 데서 열심히 하겠죠? 아, 괜히 화가 나네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기 전에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큰 능력을 행하리라. 전 이거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최소한 예수님보다 제자의 수는 엄청 많이 제가 만들어놨어요. 물론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들어놨어요. 제가 요거 살았는데 해놓은 일이 어떻습니까? 오 목사님, 저보다 더 사셨죠. 여기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엔 왜 왔는지 모르고 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했고요. 근데 올해는 왜 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왔어요. 작년에는 비행기 값 내고라 그랬으면 많이 고민했을 텐데, 왜냐면 왜 와야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비행기 값 대주신다니까 그냥, 아이고, 보라카 이래. 그리고 여기 몸이 뭔지도 모르고 덜컹 왔거든요. 목사님 보라카이 너무너무 좋았지요. 예, 교회가 좋았어요. 아, 교회 건물이, 건물만 보다 왔어요. 내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작년에 지내다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목사님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오 목사님과 한 번 더 뵀습니다. 6월 달에 보라카에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을 뵙지 말았어야 했는데 뵙느라 물에 딱 10분 들어갔어요. 오 목사님 뵈면 물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에는 못 들어가도 문을 시큰바라 그래서 비치 프론 있는 대로 잡아주셨어요. 나와서 아침밥 먹는데 막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막 힐링이 되는 거죠. 안 들어가도 좋아. 작년에 보지도 못했어. 올해 보기라도. 근데 오 목사님께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오 목사님과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오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밥상. 이 인도 차이나에 6,7국의 밥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밥상인 줄 아세요? 이게 보통 밥상이 아니에요. 쫙 세워놨어요. 오 목사님의 특징은 그 밥상 위에 빈칸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가져와서 올리라는 거죠. 저는 죽었다 깨나도 밥상은 못 만들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데 반찬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께 6월에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만든 밥상 위에 제가 반찬 하나 올리겠습니다. 뭐냐고 모르시더라고요. 이 반찬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편찬위원회와 함께. 아, 3개국과 몇 팀의 선교사님들이 무지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오 목사님, 지금 연배에 더 사시겠지만 지금까지 해낸 일이, 오늘 계셔서 그렇지만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오 목사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사신다. 얼마나 큰 밥상을 만들까요? 저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그냥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목적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창제 때는 구원의 교육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니까 고치자는 거니까 그건 병원이에요. 죽을 병 고치는 거잖아요. 큰일이에요. 누가 죽어서 고쳐줬어요. 너무 고맙지요. 이것을 additional plan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너무 소중해졌지요. additional plan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부터 살려고 살게 해야죠. 아, 죽은 놈을 어떻게 일시켜요? 인공호흡하고 피펌핑하고 그리고 약 주고 수술하고 살려야죠. 예수님이 와서 죽고 살리신 거죠. 너무 거룩한 일이죠. 살았어요. 산 이후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아야 된다면 살려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바로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님 어때요? 죽어서 청옥하는 것만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줄 서서 죽어야지요. 안 그래요? 죽기 전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것도 영원에 쓰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영생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페이크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삶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그렇지만 두 가지를 먼저 어느 걸부터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언젠간 둘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은 몇 번 전해야 되나요? 몇 번 받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어딨어요. 그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구원은 몇 번 받아야 되나요? 예? 한 번이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건 줄 아세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한 번 받으면 되죠.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봄, 가을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때는 순계 대부흥회, 추계 대부흥회가 꼭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럼 부흥 강사님으로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봄에 한 번 구원 받고 가을에 또 구원 받고 내년 또 구원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20번 이상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자,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확신은 좋지만 구원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그 삶을 가리켜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일들을 해낼까?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그 미국에 가면 이쪽에 What God saw was good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 뒤에는 한글로 써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이렇게 딱 써있어요. 들어오면 누구든 그거 봐야 돼요. 영어권은 이거 보고 한글권은 저거 보고 두 개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의 비전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비전을 일원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 가로연화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사,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내 세상. 어떻게 내가 세상 다 구원해요. 다 온전하게 만들어요. 내 세상이 있거든요.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언젠가 죽어도 천국 가요. 그래, 이 땅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구원과 함께. 그래, 조직신학에도요. 구원론이 있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예, 분량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삶. 왜 성경에 아비에 대해서 말하나요? 왜 남편에 대해서 말하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자녀가 있으시죠? 여기서 자녀가 제일 많은 분이 몇 분이시지? 여섯. 예. 존경스럽습니다. 전 세 명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섯이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하실 것 같아요. 애만 키웠어도 뭐 그거 교인 100명보다 어려운 게 자식 한 명 아닙니까? 자,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모임 가든지 가는 질문인데 성경 창세기에서 쭉 찾아서 줄긋고 쓰고 줄긋고 써서 계시록까지 내 자식 어떻게 키우라고 말하나에 관련된 말씀과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적어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아이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벌 줄 땐 이렇게 상 줄 땐 저렇게 이런 말하고 이런 말투로 말하며 또한 이때쯤 되면 이걸 하게 하며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며 등등을 성경에서 찾아서 매뉴얼로 글로 만들어 놓으신 분 계시면 말씀 드려보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 모임에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그냥 이거는 웃긴 얘기지만 따라해볼까요? 내 자식 그렇게 잘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말씀으로 안 키우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말씀으로 안 키우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럼 성도는 오죽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식 사랑하고 제대로 크길 원한다면 성경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 찾아서 매뉴얼화 시켜야죠. 그게 룰 오버잖아요. 정복하는 자가 뭐예요? 그냥 정복되나요? 룰을 만들어야죠. 자, 아이에게 그 룰로 가야죠.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저녁 때 우리 아이들 18세 지나기 전까지는 저하고 성경 한 장 보고 반드시 그거 나눠야 돼요. 제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공부 신경 안 쓰는 거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제 말입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말씀 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한 번은 빡 달려와요. 아, 빡 종이 다녀들고 왜 시험 점수 그러니까 20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보고 있는데 애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20점을 맞아왔는데 마음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어두울만 한데 그래서 너무 밝으니까 야 너무 드는 마음 없니? 그랬더니 아니요? 몇 점이냐? 20점. 옛날이에요. 모은 시험에 받아쓰기. 그러면 10개 중에 8개 틀린 거네. 할 말 없어? 한 30초를 앉아있었어요.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빠 나가면 안 돼? 그래 나가.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105만. 조금 이따가 내려갔더니 아시죠? 요새는 없지만 문방구 앞에 100원짜리 놓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쟤를 저렇게 키워도 되나. 그래도 지금 대학생 돼서요. 다 공부하고요. 자기 길 가요. 뭐 공부 신경 안 써서 애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놔뒀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식 잘 키우려면 여러분 힘으로 키우지 마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저희가 찾은 사람을 볼 때까지고 물어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집회 갈 때마다 여쭤봤는데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주뜻대로 잘 크기를 원한대.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위선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왜 이럴까요? 똑같이 물어요. 성경에서 찾은 부부관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부부가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이건 착각입니다. 그거 있어야죠.
우리는 꼭 예배만 섬기길 샀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여기 있다고. 이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요? 어떤 일을 했죠? 세례 요한이요? 복음부터 전했나요? 세례 요한이 한 일 뭐지요? 뭐부터 했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죠.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 회개는 뭐죠? 내 삶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마음 길을 만든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요. 저희 초신자에게 먼저 원초적 복음 안 전해요. 오면 사실은 성경사님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부터예요. 그리고 그것부터예요.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초신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펴줘요. 저랑 만나는 파이브 타임 만남이 있거든요. 얘기해줘요. 똑같이 그냥 읽어줘요. 이렇게. 아 형제님이 자매님이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군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느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짧게. 어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네요. 하나님 없었다면 나땡이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네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믿든 안 믿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다. 어우 이건 뭐 엉망진창이네요. 혼돈 뭐 질서가 없어요. 공허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로운 건데 가치가 부여되지도 않았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나도 안 보여 너도 안 보여 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못 보는 거죠. 나도 못 보고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네요. 그리고 4절은 넘어가요. 어우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와우. 뭔가 달라졌네요. 다 정리가 됐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해요. 첫 시간 저희가 만나는 만남이에요. 새신자들과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합니까? 그분들이? 답을 못하죠. 딱 한 분이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뭔 일이 있었나 보죠, 뭐. 그 답을 지금도 기억해요. 예, 뭔 일이 있었겠네요. 제가 깜짝 놀란 답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예, 그 뭔 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절을, 2절을 얘기했어요. 3절을 얘기했어요. 2절 엉망진창이었는데 4절 괜찮았어요. 그럼 3절에 그 이유가 있겠네요. 3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네요. 하나님이 뭔가 말하기 시작하셨네요. 하나님이 끼어드셨네요. 전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네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요. Better than before. 예전보다 나아진다고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직 증명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제 인생을 조금 더해서 아무개님 형제란 말도 익숙하지 않은 형제님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전보다 나아진다네요. 부부관계도 나아진다네요. 자식도 나아진다네요. 사는 것도 나아진다네요. 정말 저에게 뭔 일이 있겠네요 라고 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얘기를 전했더니 그럼 믿을만 하네요. 이렇게. 그분 지금 곧 리더 교육에 들어오세요. 제자훈련 4년 받으시고 좀 오래 걸리긴 하셨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요만큼이 걸리면 다 걸어요. 심지어 이렇게 막 책상 옮기고 있는데 제가 뭐하라고 서 있잖아요. 와서 목사님 본이 되셔야죠. 아 예. 같이 옮겨요. 제 선생이세요. 근데 좋은 친구예요. 그분하고 탁구도 잘 치고요. 그분하고 보드게임도 해요. 보드게임 하면서 제일 많이 싸워요. 저랑. 하나도 옮겼죠. 그거. 그럼 목사님이 의심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목사님 그거 두개 가져가면 안 되죠. 하나만 실수. 이렇게 부정직한 목사님 같이 있어야 되나요? 막 싸워요 둘이. 근데 정말 리더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 뭔 일이 있겠지요 그랬던 분이 믿을만 하네요. 예. 그 이후에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는 예수님은 언젠간 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일 좋죠. 순서상. 그래서 그런 순서 등등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리서치하죠. 제자훈련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정말 정규적으로 뭐 DTC, 뭐 1단계, 2단계, LTC
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예, 여섯 분. 여섯 분 계시고요. 하다 안 됐다.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또 계신가요? 하다 안 됐다. 예. 안 될까봐 아예 하질 않는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현주소인데, 제자 훈련을, 전 과정을 어느 단체에서든 다 이수하신 분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한 분, 하신 분들이 지금 손 드셨군요, 거기다. 예. 그 단체 대표 간사까지 가신 분. 대표 간사까지.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예, 계세요, 이렇게. 그럼 정말 끝까지 가신 겁니다. 큰일 하셨고요. 인내심 있게. 아니요, 인내심 있게 큰일 하신 겁니다. 대표까지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집안의 가장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한 단체 대표로 한다면 그 제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반반 정도가 되거든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이라는 틀 안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만, 어떤 분은 설교, 어떤 분은 설교를 공과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뭐 지투야도 뭐 이런 것들이죠. 등등이 있으나, 구역 모임이란 일반적인, 그걸 돌 던지기 모임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목사님 설교가 1년 12달 단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따라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런 셀 모임에서 하는 교회들은 돌 던지기 모임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요. 되게 상황적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연결된 어떤 끈을 주는 게 아니라 돌 하나씩 툭 던져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뭐 사랑에 대한 거, 뭐 구제에 대한 거, 때로는 책망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상황에 따라 참 좋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훈련 받기에는 좀,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아예 그 단체에서는 공과라는 하나의 틀을 갖고 제자로 해나갑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냥 뭐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재 쓰고 계시나요? 예, 텐스텝. 참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건데, 물론 오래 걸린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CC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50권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거 하다 늙어 죽겠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CC는 저희 나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단체입니다. 자, 또요. T. 예, T2 교재이죠. T 교재죠, T. 좋은 교재입니다. 그 신학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려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조직신학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다 보진 않았지만 몇 개는 해봤고요. 또요. 1대1 제자양요. 예? 1대1 제자양요. 저기서 했었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제자훈련은 길 필요가 없다. 짧아도 된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사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공과입니다. 아우, 좋은 공과입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활용했었습니다. 또 있나요? 그 정도면. 그 선교 현지에서 CCC 교재 쓰신다고요?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예, 하여튼 저기 칭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90년대 초에 국가의 학생 그랬죠. 예. CC는 정말 뚝심 있게 나가요. 예. 거기는 제가 그, 정말 들어가 평생 몸을 담을 뻔한 곳이기도 합니다. 교재만 50권이라고 말해놨으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좋은 단체입니다. 하지만 일단 CC는 그 대학생을 중심으로 주로 그 가리키는 교재라 그게 이제 주제 공과입니다. 문제 하나에
성경 한 구절, 뭐 두 구절, 세 구절에서 답을 거기서 유추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하기 쉬운 교재인데 선교재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주로 들었는데 하여튼 선교재는 대단하세요. 그거를 하신다는 건 많이 바꿔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죠. 아니요. 그럼요.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여러 교재들이 있겠죠. 사실 IVF라는 그 P는 그 저기고요. 출판사고요. 거기 교재도 있지만 정말 나처럼 어려워라 그런 공과예요. 나만큼 어려운 공과 있으면 나와봐 그 공과예요. 저도 그걸로 처음 배웠거든요. 좋긴 한데 그걸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딱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걸로 교회를 탄탄하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나경일 목사님이세요. 책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손으로 썸머리한 걸 책으로 내셨어요. 그걸 2년 과정들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교육을 했던 그런 그 교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사상이 되게 좋아요. 개념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자,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선교지의 소식을 쭉 들으면서 특히 작년 쭉 얘기를 드리면서 몇 팀과 함께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몇 지역은 리서치를 한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이 제자료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반 안 된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현지인이 제자료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아직 그걸 팔로우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라는 약간 문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수준이 아니니까요. 상황이니까. 아 그래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합니까? 하고 질문을 계속 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 하는지도 모르고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듣고 이제 밤마다 가서 적었거든요. 적고. 그걸 통합해서 제가 한국 그 편찬 팀과 함께 쭉 나눴어요. 야 이런 공과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순서는 있거든요. 그 순서는 죄송합니다. 대동소이예요. CC나 IVF나 CE 교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직신학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공과를 투비 과정, 투두 과정에서 두 개를 만들었을 뿐이지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삶, 무슨 삶에서 이렇게 나누지만 삶의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구원과 삶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문제는 이걸 현지인들이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제자훈련은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다다음 사람 본다 그랬죠.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청출어람이어야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기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전도사라고 하는데 설교를 하게 됐대요. 주일 저녁. 큰 교회니까 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신세대로서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나오니까 장로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힘드시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죽을 쓰나 어떻게 하면 좀 잘 못하나 정말 이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별 고민을 다 했다고 제자훈련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너 곧 잘리겠다. 왜냐면 감출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은 말들 설교 시간에 하게 되잖아요. 정말 딱 그 말 한 뒤에 한 달 뒤에 잘렸어요. 잘해야 되잖아요. 저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재도 그 중에 한몫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갔어요. 제자훈련에 대한 교재들이 많으니까 또 하는 시도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건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눠드릴까요? 그냥 옆으로 돌리시면.